중국 안에서 그 유혹 동네 있어. 이런 아, 유혹동이 건물들. 총. 네, 총. 이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다. 그런 뜻이죠. 중국은 물론 지금 28나노 이상 이런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랫동안 버틸 수도 없고요. 네, 전체 다 힘들어요. 오늘 모신 분은 중국 전문가시죠. 박수학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하얼빈 공업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신 이제 중국인이셨죠. 네, 그런데 네. 2013년에 귀화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때 고전까지는 삼성전자 중국 R&D 센터에서도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키스트에서도 연구원으로 일하셨고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뭐 특별히 한국이 귀화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 옛날에 제가 삼성전자 다녔을 때 한국 출장으로 해서 왔는데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결심했죠. 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의 시각,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 문제들 네,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자, 먼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 중국 부동산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을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아. 근데 반면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옛날에 많은 방법 통해서 그 부동산을 좀 어떻게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해결책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심각하다. 이게 이제 형용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 이게 체감이 안 돼서, 네네. 실질적으로, 왜 1선 도시, 상해라든가, 네네. 1선 도시와 또 2선 도시, 네네. 뭐 3선 도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각 어떤 상황들입니까? 집값이. 지금,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하얼빈 시는 아시죠? 네. 하얼빈 중국에 따져봤을 때는 3선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그 한국 그 면적 따라서 거의 20평 정도 아파트 있는데요. 가격은 지금 제가 뉴스 봤는데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살 수 있어요. 아, 20평. 네, 20평. 그 도심인가요? 네? 도심? 한가운데? 시내? 도심은 아니고요. 아. 약간 도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뭐 옆에는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천진시 거의 2선 도시인데도 거기서 도심은 아니고 진짜 옆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도 20평 정도는 지금 2천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20평 정도. 예.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는 도심 가격은 비싼긴 한데, 근데 베이징은 바로 옆에 나와가지고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오는 그런 매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근데 2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싸긴 싼 것 같은데 네네네. 원래 그게 어느 정도 하던 금액이었습니까? 원래는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뭐 2억 정도? 10분의 1일로 떨어졌다고요? 네, 아니면 5천 정도? 네, 그 정도 떨어지는 거죠. 아,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사실 부동산을 살 때는 다 빚 내서 사는데 네네. 그 부채, 네. 그 집값 가지고 부채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부채 문제도 엄청 심각하죠. 네. 그렇다면 살려고 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마음, 심리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부동산 되게 대해서 너무 두려워요. 이게 부동산 대해서 지금 그 헝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헝다 지금 다 망했는데 거기서 그 완공되지 않은 그런 부동산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를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이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업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뭐 특별히 이유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예를 들면 그 며칠 전에 아마 그 아실 것 같은데 중국 그 深圳시에 어떤 사람이 그 일본 아동 한 명을 공격해가지고 사망했어요. 그 아동이.
되게 마음 아프이는데요. 그 이런 뉴스 중국 안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게 오늘 딱 한 번 아니고요. 그 몇 개월 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엄청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번 그 몇 년 전에 그때 상하이 그때는 폐쇄됐잖아요. 그때는 뭐 한국 사람 거기서 유학생들이 많아요. 네. 유학생들이 어떤 경우 당하면은 먹는 밥이 없는 정도로.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풍쇄돼가지고 냉장고 안에서 먹는 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거 없어요. 왜 못 나가요? 예? 왜 못 나가죠? 중국 정부 정책 그 시진핑 그때는 아 코로나 때 코로나 제로 정책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중국에서 있을 수가 없다.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왜 간첩법인가요? 아, 그 반간첩법. 반간첩법.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 무섭다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위챗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 대만은 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놓고 바로 공안 쪽에 다 알 수가 있고요. 아 위챗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네, 아 검열이 다 되나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경찰서 와가지고 차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몇 시 전에 그 한국 운동 선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 아 네네. 예, 네, 그게 감옥에서 9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네. 아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뭐죠? 그 승부조작. 네. 뭐 그 이슈였죠? 그쵸.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건가요? 예, 네,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중국 정부는 그 사람이 와이프, 자식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하는 거죠. 아, 손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중국 정부 요구하는 거다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저도 뭐 중국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누구 다 그래요. 그래서 다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FDI 이런 지수 있는데요. 외국 직접 투자. 네. 이게 중국 안에서 지금 상황은 거의 35년 전 1990년 수준 다 되는 거고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외국 투자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손준호 선수 승부조작과 관련해서 네. 근데 이것을 중국 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막 죄를 맞씌울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왜 그러는지 그거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네네. 다들 믿죠, 이게. 제가 그 선수 믿어요. 그래요? 네. 뭐 특별 이유가 있다면? 그냥 왜냐면 제가 중국 정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방식들을 중국 그 정부는 중국 사람에게 이런 일을 더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때 그 고령자들 네네네. 상당히 많이 이 사망을 했고 그쵸. 그 집들이 매물로 다 나왔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아 이게 중국의 부동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한국 유튜버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그 저는 왜냐하면 중국어 유튜버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을까. 그 부동산 팔고 싶은 사람 중에서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때는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 거의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런 숫자를 발표는 안 하지만 네. 이런 어르신들 다 아파트 다 주택 가지고 계신 거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럼 이런 아파트를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어르신들 다 3선, 4선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뭐 딸 다 뭐 1선, 2선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엄청 시장 안에서 많은 아파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국 부동산 더욱 빠르게 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 부동산도 이 불경기 때 보면 경매가 자꾸 증가하면서 네네. 그것이 아파트 저 집값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네. 중국도 이런 게 똑같군요. 아유 엄청 심하죠.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해요. 지금 경매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국의 사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중국 정부 발표하는 숫자를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은 이게 뭐 다른 숫자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 중국 안에서 이게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그 중국의 지금 경매 넘어가는 그 뭐 땅, 그런 뭐 공장, 그런 아파트 다 포함해서 상가 다 포함해서 거의 뭐 100만 채 정도, 80만 채 아니면 100만 채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느낌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경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그 규모가 네. 이 부동산 이 하락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이게 침체되어 있다는 걸 반증하듯이 경매는 엄청나다. 근데 이 어쨌든 다 대출을 받아서 보통은 네. 뭐 중산층 이상일 텐데 중국 내에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임금이 깎이고 있어서 또 그러한 것들이 좀 힘들다. 기업에서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임금을 깎고 있다. 이건 팩트입니까? 아, 임금 깎이는 것보다는 이게 실업자 많이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네.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만약에 월급 있으면 아무리 조금 깎여도 그거 다양한 일일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실업 당했어요. 대출도 많고 대출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 파산 이런 제도 있잖아요. 네네. 파산되면은 이게 뭐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건 아니에요. 개인 파산은 없어요. 네. 아파트 팔아도 은행한테서 계속 대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내가 집값이 떨어져서 네. 내가 모은 돈, 내가 낸 돈 날라가고 네. 집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네. 까주지 않고 내가 네네. 계속 그 나머지 갚아야 된다. 그렇죠. 아. 아들까지 계속 갚아야 돼. 계속 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죠, 이 사람들. 근데 그 우리 보통 그러면 그 유산을 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예? 아, 아버지 재산, 아, 빚이 더 많은데 나는 아버지 재산 안 받을래, 유산 안 받을래, 이러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중국 정부는 어떤 때는 그거 다 따지지 않고요. 어쨌든 당신 아들이니까 갚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 중국 지금 그 무슨 WeChat 같은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다 차단해버리고 당신 돈을 쓸 수도 없어요. 뭐 버스, 그러니까 아무튼. 하긴 위챗 없으면은 뭐 저 돈 뭐 사기가 어렵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죠. 지금 위챗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랑하는데 그 위챗 하나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중국 정부는 이거를 차단해 버리면 이 중국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중국 고위층 간부들이 부정부패로 선물받은 아파트 이것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이 부분에선 숙자를 제가 정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 뭐 알 수 없죠. 이건 네, 알 수 없는데. 근데 이거 걸리면은 이제 뭐죠? 그 공산당 간부라 하더라도 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좀 예를 들면 시진핑 그쪽 사람들은 괜찮죠. 아 그쪽 중국 반부패도 이게 다 가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편 사람들은 안전하고요. 반대편에 이 처리를 하고 싶은 그 사람 그 밑에 사람들은 위험하죠. 네. 지난번에 그 보시라인가요? 네, 네 보시라 네. 맞아요. 그 사람 그 그렇게. 사람도 강력한 시진핑보다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후계 자였는데 뭐 한 방에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렇죠. 네. 네. 지금 감방에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라인 그 사람. 네. 그 꽤 옛날 사람이에요. 네. 네. 최근에도 많은 사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중국 국무부 장관 두 명 같이. 이게 굉장히 큰 충격 사건인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보면 네. 이게 뭡니까? 중국 전체 건물 수량이 6억 동? 네. 6억 이게 동. 지금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이게 6억 동, 그러니까 중국의 땅에서 이만큼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KBS 본관 있잖아요. KBS 본관 하나는 한 동이에요. 네, 그런 건데 네, 한 건물당. 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그 6억 동이 있어요. 이런 건물들. 6억 동이 총. 네, 총. 그래서 물론 다 사람 살 수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한 동에서 중국 그러니까 사람 100명 살 수 있으면 훨씬 100명 훨씬 더 보다 더 그렇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억 곱하기 100 그러면 600억 정도 사람 살 수 있잖아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건물이 과잉 공급이 되었는가를 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게 했군요. 네. 그 이러한 아주 심각한 여러 문제들 어쨌든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은 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문제는 옛날부터 너무 심각했는데 그때 그나마 중국 정부는 해결책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계속 그 돈을 찍어가지고 이게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예를 흥당 같은 경우는 한 회사 부채는 한국 돈으로 거의 500조 정도 돼요. 500조? 예, 한국 돈으로. 그래서 다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더 이상 계속 이렇게 하면은 모든 거 다 망하니까 중국 정부 더 이상 해결책은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 저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경기를 중국 정부가 지금 단시일 내에 살릴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속편하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저런 뉴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미.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이 부동산이 이 침체되고 가라앉으면 또 걱정되는 게 이 지방 정부의 세원이 네. 대부분 이 부동산 이 관련된 세금이라고 그쵸, 그러던데요. 그쵸. 이 세금이 확 줄어들겠네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 지방 정부 수입은 거의 70% 정도 그러니까 땅이랑 부동산 관련되어 있어요. 아. 70% 정도.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토지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중부 지역, 그 정저시라고 한 도시 있는데 2018년도에 그때 정저우시의 그 토지 팔아서 수입은 거의 한국 돈으로 20조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돼요. 20조부터 1조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입이 없죠. 아, 그러네요. 네네. 그 나머지 30%는 어떤 수입원입니까? 나머지 30% 그냥 세금이죠. 아, 그거는 어떤 종류의 세원? 세금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 한국이랑 똑같아요. 아, 그냥 네. 일반적인 세금, 세금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건 70% 정도가 토지, 네, 부동산 관련. 네, 네. 이거는 한국에서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없잖아요. 네. 중국만 있는데 그 나머지 30% 정도는 세금, 네, 수입.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긴 하겠네요. 이 수입이 없어서. 근데 또 지난번 아까 뭐 6억 동 얘기하셨지만 네. 지방 정부들이 엄청나게 그 부동산 짓고 무슨 관광단지 만들고 빚내가지고 그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빚은 왕창 줘놓고 네. 이자는 많이 나갈 텐데 네네네. 들어오는 돈 없고 그러면 복잡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방 재정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수입 없어요. 수입. 두 번째는 빚. 옛날에 그 있는 빚 엄청 많고요. 네. 가정처럼 뭐 수입 없는데 갚아야 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전체 지방 재정 너무 힘들어요. 네. 참 이게 힘들겠네요. 네. 근데 이게 보통 그 지방 정부가 파산이야 하겠냐? 왜냐하면 지방 정부 부채를 네. 중앙 정부가 이렇게 전이해서 지불해주는 네네네. 요 시스템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통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 정부채 네. 이자 높고 좀 네. 불안정해도 이자는 높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중국 정부가 줄 거니까 이러면서 네.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전이 지불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중앙 정부는 이게 밑에 그 성, 시, 뭐 직할시, 뭐 자치구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쭉 있었는데요. 근 최근에 이게 전이 지불 이런 시스템도 작동이 안 돼요.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이 지불 그 규모는 거의 한국 돈으로 2천조 정도 돼요. 해마다 2천조 정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인데 옛날 이만큼 많지가 않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이 지불 대부분은 그건 말씀하신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深圳 베이상 광신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 이 지역은 돈이 엄청 많이 그 재정 되게 많아요. 흑자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중앙 정부는 이만큼 돈 가지고 이게 후진 그 성에게 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베이상 광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신천 지금 거의 경제 재정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이 지불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바처럼 이게 부자 아들 그 가지고 있는 돈, 그 가난한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부자 아들도 망했어요. 그러면은 전이 지불도 안 되고요.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방 정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시 단위 뭐 이런 아래쪽으로 지방 정부에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네네네. 여의부터가 지금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니까 공무원들을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예. 그 정도인 겁니까? 그렇죠. 아. 많은 지역 공무원들은 월급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사실 해고 당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그래요? 중국 공무원들은 이게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의 800만 명 정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정부 만드는 연구소, 뭐 학교, 뭐 버스 회사들 뭐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3천만 명 정도 있고요. 엄청나네.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요. 재정 문제는 이게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월급 받을 수 없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해고 당한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황이 심각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들 인력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네. 지방 행정은 더 안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 공무원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아, 원래 많아서. 네, 공무원들은 사실 출근해도 일 별로 없어요. 네, 거기서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뭐 수다를 떨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무슨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시장 조카, 뭐 처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일을 사실 다 카팅해도 잘라도 뭐 크게 영향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볼 수 없는 게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중간재 수출이라든가 우리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데 수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어떻게 좀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눈치 보는 마음도 있고. 네네네. 근데 지금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게 일단은 그 중국 정부는 그래요. 이게 뭐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 아무리 서로 모순 심해도 필요하는 거는 꼭 수입을 해요. 이게 여기서는 대표적인 나라는 뭐냐면 대만이에요. 대만.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랑 중국 정부이랑 사이가 말도 안 돼요. 너무 심각한데 그래도 TSMC 아니면 UMC 뭐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 만든 반도체는 다 막 많이 수입을 해요. 엄청나게. 네. 그리고 그때 사드 문제 터졌는데 그 한국이랑 중국 사이 너무 안 좋은데요. 좋은데도 그때 삼성, SK 하이닉스 만드는 반도체 뭐 DRAM, NAND 플래시 무지하게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뭐 중국 정부는 그래요. 네.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봐야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 소용없는 거고 그렇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눈치 볼 필요 없다. 네. 어떻게든 저쪽이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우는 필요 없으면은 사실 예를 들면 그때 사드 문제 터졌잖아요. 사드 중국 정부는 왜 그렇게 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때 한국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한국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들어갔어요. 한국 상품 막 전 중국 시장 꽉 차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 다 성장됐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다 중국 시장 팔고 싶은데 그래서 사드 문제 이미 일어나니까 중국 정부가 이걸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싫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다 한국 제품 사용하지 않고 중국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든 안 사요. 오히려 자기 나라 만드는 제품 전 세계에서 그냥 덤핑, 퍼져가지고 다른 나라 회사들 망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중국 이커머스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알리테무. 예,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최저가 상품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그 제품들은 그 EU, 뭐 미국, 캐나다 시장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나라들도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정말 많이 부과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필요한 거 아마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요즘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보조금 주면서 산업을 키우고 있고 네네. 경쟁력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네네. 이건 뭐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그 좀 예전 모델 아 맞아요 또 그 R&D 센터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뭐 워낙 이쪽은 잘 아시겠네요. 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그 왜 그 좀 그 최첨단 뭐 네. 이런 거 3나노 뭐 2나노 3, 네. 4나노 이런 거 말고 네. 뭐 7나노 16나노 뭐 이런 쪽에서 지금 28나노 이상은 네. 중국의 생산량이 엄청 많고요. 수출도 엄청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금 그 제재하고 있어요. 그 ASML 회사 그 노광기 그 네. 만드는 회사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다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물론 지금 28나노 이상 이런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랫동안 버틸 수도 없고요. 네. 전체 다 힘들어요. 근데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그 업체들이 내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어쨌건 보조금 받으면서 그 레퍼런스를 쌓아나가면서 기술력이 좀 좋아지면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 내수시장은 중국의 내수시장은 그게 진짜 내수시장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거죠. 예를 들면 폭스콘 그 회사 있는데요. 중국 안에서 뭐 휴대폰 아니면 뭐 노트북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국 시장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 파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폭스콘 지금 다 다른 나라, 인디아, 뭐 베트남 쪽에 이전하고 있잖아요. 다 나가버리면 그 중국 내수시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내수시장 통해서 어떤 뭐 반도체 기술 더욱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28나노? 네. 이 정도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네네네. 그 이상은 못하고 있다? 아, 그 이상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28나노 아래쪽 15나노, 14나노, 10나노 이 정도는 안 되어 갔고요. 아, 지금도? 예, 예. 그 SMIC 그 회사 있는데 그 회사는 28나노 지금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은 원하면 지금 ASML 그런 회사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노광기 그 포토레이터 그룹 그 노광기 이게 after service AS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장비들 다 망해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8나노 지금 사놓은 것도 예 네. 28나노 이상도 안 되는 상황 되더라고요 지금. 아, 이미 네. 기존에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계속해서 뭔가 사용하다 보면 장고장이라든가 뭐 부품 교체라든가 여러 그쵸, 가지 그쵸. 이슈가 있는데 네. 그 AS를 안 해준다 하면은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 정지가 될 수도밖에 그쵸, 그쵸, 그렇다면 그쵸. 레거시 네. 반도체 네. 범용 반도체 쪽도 네. 역시 생산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쵸, 그쵸. 올 수 있다. 네,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 그 미국 그리고 그 네덜란드 그 회사 그 나라 이미 그렇게 발표 나왔어요. 그 중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걱정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네. 이걸 어떻게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거 그 뉴스 다 나왔어요. 아 이런 뉴스가 네, 다 나왔어요. 예, 그 어쨌든 제가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그 범용 시장 그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것다. 그건 사실인데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은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예, 줄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할 예정이다.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러면 최첨단 무슨 뭐 HBM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이 타격을 확 한 방에 입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 이러한 장비들 말고 중국 내에서 개발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는 어려운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자립이 어려워요. 괜찮아. 그 힘들어요. 아. 근데 반도체는 사실 만들기 엄청 힘들어요. 네. 그냥 뭐 또 수율이 맞아야 되니까. 예, 네, 수율 네, 그렇죠. 수율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장비 하나 부품 하나 교체도 되게 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중국 정부는 그렇게 큰 소리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안 믿어요. 네. 네. 근데 또 이번에 그 전 세계에서 이게 약간 그 블록화 됐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네. 뭐 러시아, 중국 네. 뭐 거기 또 북한 또 껴서 네. 이렇게 뭐 서로 어려운 곳끼리 힘을 합쳐서 이렇게 위기를 좀 타개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고 했는데 네.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은 중국한테는 주로 많이 뭐 석탄, 광석, 뭐 옷 같은 거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이랑 중국 사이는 이게 좀 정상한 나라 경제 사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중국은 옷 같은 거 다른 나라 거 수입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서로 뭐 동맹 관계라서 그렇죠. 예, 그 가격 조금 많아도 북한 거를 수입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거. 왜냐면 북한 만약에 망하면 중국 시진핑에게 되게 큰 충격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정상한 나라 대 나라 이게 무효 아니라고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상거래 행위라기보다 그냥 지원해 준다라는 네. 개념으로 네. 수입을 해준다 중국이. 네. 예를 들면 그 중국 지금 러시아는 그 천연가스 엄청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이 되게 비싸요. 다른 나라보다 비싼데 그래도 러시아를 도와주고 싶어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정상적인 어떤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그쵸.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네네. 하여튼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졌다라고 예. 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 중국하고의 미국하고 이 마찰 문제가 커지면서 우린 중간에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들이 많은데 네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전 세계 시장 진출을 해야죠.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시장 미국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 그쵸, 밸류 그쵸. 체인으로 들어가야 예, 된다. 예. 예를 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한류스타들 있잖아요. 네. 한류스타들 옛날에 그 중국 시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때는 뭐 사드 때문에 그 한량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 한류 스타들 중국 시장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나중에 뭐 먹는 밥이 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한류 스타들은 이게 중국 시장을 떠나서 이게 다른 전 세계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너무 뭐 기생충 그 오징어 게임 등등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네. 네 그리고 삼성도 비슷비슷해요. 삼성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 시장에 많이 팔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현대차도 비슷비슷해요. 중국 시장에 무릎 망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되게 잘 크게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보다 전 세계 시장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사람 많은데.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점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중국 예전에 그 네. 부자들이 1억 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자들보다는 중국 인구수 14억 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13억 정도는 거의 수입 안 돼요. 1억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중산층 부자라기보다 예, 예. 진짜 부자는 거의 뭐 2, 3천만 명 정도? 네,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중국 사람 돈 많다.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중국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네. 어쨌건 지금 저희가 가장 좀 귀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네. 그 중국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경쟁력 네.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가? 혹은 미국이 우리가 신경 쓸 정도면 미국이 그걸 가만 놔둘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네. 인사이트 함께 네. 해주신 우리 박수학 대표님. 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